어쿠스틱은 낭만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낭만이다. 네. 뭐 어떤 점에서 낭만인가요? 그 이제 뭐랄까 책도 종이로 많이 읽지 않고 네. 그림 그릴 때도 어떤 이제 물감이나 이런 걸 한다기보다 패드나 이런 데도 많이 하게 되고 만화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그게 직접 그려서 만든 그 그림이랑 지금 이제 디지털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많아지는 시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쿠스틱 기타는 뭐랄까 사람의 목소리도 가장 많이 닮았고 어쿠스틱 기타로 이제 하는 그 뉘앙스도 좀 낭만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옛스러운 그런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전통적인 가치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느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요즘에 낭만이라고 하면 약간 그 구식이라는 게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구식이지만 우리가 질리지 않는 그런 구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참 보면은 기타가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진일보한 그런 혁신적이고 첨단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도 동시에 또 가장 옛 것을 그대로 만들어낸 그런 복각 제품들이 여전히 인기를 끄는 걸 보면은 다른 악기들도 비슷한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나 기타가 더더욱이나 그 빈티지에 대한 어떤 향수나 집착이 좀 강한 맞아요. 그런 악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를 하는 걸 봐도 이제 커스텀샵 뭐 히스토리 컬렉션이라고 다그 옛날 그 느낌 그대로 그렇죠.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복각하는 그 근데 이게 느낌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디지털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퀄리티로 똑같은 뭐 기판에 똑같은 이제 뭐 스펙으로 만들면은 그 같은 그 기능을 가진 악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쿠스틱 기타가 옛날을 더 그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재 수급 자체가 다르기 아, 때문이에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런 양질의 목재들을 어떤 법적인 제한 없이 맞아. 굉장히 편하게 그런 목재 수급을 할수 있었고 만들 수 있었고 근데 점점 그런 목재들이 구하기 어려워지고 법적으로 금지되고 하면서 못 만드는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프리워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때 이전에 정말 좋은 나무가 넘쳐나던 시절에 만들었던 그때 그 기타들이 실제로 지금보다 더 좋았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그리워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나무로 만든다라는 이 악기의 특성 자체가 더 과거를 좀 그립게 만드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그래서 프리워라는 딱지가 붙은 것들은 뭔가 조금 이 어쿠스틱 기타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프리미엄이 쫙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붙는 워드잖아요. 그쵸? 그게 딱 프리워라고 하면 뭐 그냥 뭐 대놓고 얘기해서 프리워 마틴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제 어쿠스틱 기타의 거의 최고봉처럼 이제 일컬어지는데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제 또 프리워 느낌을 이제 깁슨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이런 히스토리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39 J55 모델인데요. 뭐 지금 이제 쓰는 마호가니와 그때 쓰는 마호가니와 굉장히 또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다르겠지만 그런 감성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리워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운드적인 부분, 뭐 나무라든가 어떤 만듦새라거나 디자인이라거나 하는 거는 그때 거를 더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실제로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뭐 프렛을 뭐 CNC로 뭐 가공을 해서 더 정교하게 한다든가 인토네이션을 더 좋게 한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요즘의 그렇죠. 기술을 접합해서 그두 개가 딱 만났을 때이 그렇지, 그렇지. 기타 시너지가 매니아들이 팍 가장 좋아하는 좋아하는 그런 게 맞아요.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옛 것을 따라하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시장이 기타 시장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오늘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담고 있는 히스토리 컬렉션에서 1939 J55 모델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82만 원 지난 시간과 동일한 가격이고요. J55 같은 경우에는 스펙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35와 이제 차이 나는 스펙 부분을 말씀드리면 목재 구성이나 대부분의 그런 큰 틀들은 비슷한데 일단 지판이 로즈우드 아니고 에본이고요. 에보니. 그리고 브릿지가 머스테시 브릿지가 올라가 있어서 지난 시간과는 좀 다른 디자인적인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다. 픽가드의 형태도 다르고요. 그리고 프렛이 19 레전드 와이어인데 좀더 넓적한 느낌.
좀 더 넓고 실제로 보면은 네. 저번 시간보다 훨씬 더 넓고 넓어요. 네, 넓고 네. 넓덕해요. 네, 지난 시간은 좀 더 그 프렛 자체가 좀 더 소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연주를 해보시면서 내 손에 뭐가 더 잘 맞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프렛이 크면은 이제 뭐 척척 잘 음수에 걸리는 느낌은 좋지만 또 그거를 이물감으로 인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일렉 기타도 이제 숙주 전용으로 나온 기타들 슈퍼 점퍼 프렛 막 팍팍 튀어나 올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하면은 손가락 쏙쏙 잘 들어간다고 좋아하시는 그치. 분들도 있고 부담스럽다고 싫어하시는 그치, 그치, 분들도 그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기타지만 이런 디테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는 구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682만원 Made in USA, 전장은 103.5cm, 무게는 1.83kg, 두께는 117mm, 구프레디둘레는 81mm, 라운드 숄더 쉐입의 서멀리 에이지드 레드 스프루스타, 마호가니 축구판에 thin finish, 니트로셀러스 VOS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히스토릭 AJ4에게 오픈백 크림 버튼, 헤드머신, 그리고 너트는 본넛에 44.95mm이고요. 스트링은 012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648mm 스케일 길이의 프렛은 19 레전드 와이어 프렛이 올라가 있습니다. 머스테쉬 브릿지의 인레이는 없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러블리한 느낌이라면 이번 시간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시크한 느낌입니다. 맞아요. 좀 더 고즈넉하고 약간 관조적인 느낌. 맞아요. 살짝 사람이 좀 쿨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네. 좋아요. 뭔가 그런 그 질문에 대답 잘 해줄 것 같은 느낌 좀 있어요. 근데 또 츤데레라 네.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인 건 아니고 좀 더 쿨한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예요? 대답 안 하고 왜 대답을 안 해? 툭 갖다 주고 약간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이죠. 좋아요.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EQ 대역대가 조금 더 약간 넓은 느낌. 맞아요. 지난 시간에는 좀 더 이제 가운데로 좀 약간 이렇게 응집되는 그런 기분이 좀 있었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툭툭툭 전반적으로 좀 크죠. 이렇게 그런 느낌. 네.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사운드는 뭐 역시 마호가니 매력이 잘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 기조는 그대로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요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건 신풍 들려드리겠습니다. 신풍 좋습니다. 신풍 듣고 올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심풍 좀 신곡으로 네. 이제 흠영이 동수에 이어서 또 이런 넓은 느낌으로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 허트브리즈라는 원래 원제목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또 심풍이라고 놀리기 시작하니까 야 그럴 거면 그냥 심풍으로 내. 네. 그래서 그냥 올타쿠나 덥성 불어서 심풍으로 진짜로 심풍으로 냈어. 냈습니다. 네, 그래서 광수동수 심풍 광동심 네. 시리즈로 지금 이렇게 네, 계속해서 한자 이름을 막 붙이다가 보니까 또 어떤 또 구독자 분들은 야 그 너무 장난스럽고 너무 중국곡 같다. 중국인데 이러더라고. 그런 말씀들을 또 하셔가지고 다음번에는 좀 더 다른 컨셉의 네. 장난을 준비해보도록. 순수 한글로만. 아니 메이저 세븐이라고 이런 것도 그렇죠. 네, 여러분들 좋아하셨기 때문에 뭐 한글 이름을 한번 붙여보든가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한글 이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마음바람. 마음바람. 뭐 이런 거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바람이 뭔가 약간 어감이 좀. 만바람. 그래서 일단은 심풍으로 했는데 다음번에도 또 좋은 곡 준비해서 재미있는 이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한 줄평 드리기 전에 예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뒤늦은 복습 한번 해보자면은 2021년에 했었던 39 J55 모델은 귀로 듣는 필름 영화 유쾌한 노신사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 맞아요. 9.0, 8.5 그리고 1939 J45 2023년에 했었던 모델 80.5 높은 점수가 나왔네요. 이 모델은 리메이크 전쟁 영화. 저는 벌크업한 매버릭. 그때 딱 그런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은 좀 더 러블리한 느낌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35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55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크한 느낌, 남자 느낌, 뭔가 맞아요. 군인 느낌, 전쟁 맞아요. 영화, 뭐 무성 뭐 이런 흑백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묻어났던.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었던 39 J55 모델은 79.5 나왔는데요. 리마스터 주말의 명화. 유쾌한 노신사 아이폰 9. 다 비슷하죠 지금 느낌이. 느낌이. 네. 기조가 다 비슷합니다. 신기해요. 네 그럼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독 그 뭐랄까 이런 기타를 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한 줄평 줬던 것처럼 약간 리마스터 또 옛날 영화 아니면 그런 어떤 남성적인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낭만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네. 아 그런 느낌이에요. 낭만에 대하여 한번 쳐주실래요? 꾸준 빛 내리는 날. 아 이런 느낌이에요.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립니다. 네. 낭만에 대하여. 네,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크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어떤 인간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깁슨 쓴데레 드리겠습니다. 깁슨 데레. 네 좋아요.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78.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80, 평균은 79점입니다 지난 시간 35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왔어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45로 갑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모델 45로 바로 쭉쭉 35, 55, 45 비교해보고 마지막 시간에 45에서 이제 머필러로 그렇죠. 까지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5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즈.